사람은 맛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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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마법 여우막 사람은 맛있으라 이야 뺨. 안녕하세요. 마나먼 남쪽별 남극성에서 온 우주대 마법사 남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요리 함께해서 먹을 텐데요, 오늘은 닭볶음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닭볶음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닭이 보이시죠? 이 닭은 제가 모투누이 섬에서 잡아온 닭입니다. 모투누이 섬 어딘지 아십니까? 모아나가 살고 있는 곳이죠. 모아나가 살고 있는 모투누이 섬에서 잡아온 닭입니다. 아, 모아나가 저에게 또 본인의 목걸이를 또 선물로 줬어요. 아, 모아나의 목걸이죠. 모아나는 목걸이가 여러 개 있나봐요. 저에게 하나 선물로 줬는데 제가 잘 팔에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나가 제가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목걸이를 팔찌로 써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투누이섬에서 잡아온 닭으로 한번 닭 요리 해보겠습니다. 닭볶음탕. 제일 먼저 야채를 썰어주겠습니다. 자, 양파 한번 썰어줄게요. 양파 썰어줍니다. 자, 닭볶음탕에 양파가 큼직만하게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들, 아우, 제 손가락에 보이면 반지가 하나 보이시죠? 타노스가 본인의 건틀렛에 달린 원소들을 조금씩 잘라서 반지를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타노스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왜 주었느냐? 제가 가끔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데 그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대가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맛있는 요리를 볼 때마다 해줘야 돼요. 반지의 저주야. 이 반지를 차고 있는 동안 제가 타노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 됩니다. 맛있는 저주라고 할까요? 저는 타노스는 좋겠어요. 제가 이 반지를 차고 있는 동안 맛있는 요리를 먹어줘야 했거든요. 이 반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손끝만 까딱하면 인류의 반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의 반을 날리면 큰일 나죠. 나는 우주 대마법사이기 때문에 인류를 해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자, 당근을 맛있게 썰어줍니다. 자, 당근을 준비합니다. 아우, 타노스가 제가 해준 요리 먹으면 정말 헐레벌떡 먹습니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정말 양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대파도 송송 어슷썰기로 썰어줍니다. 굿! 좋아요. 아주 좋답니다. 지나가는 차량도. 자, 물이 끓고 있는데 이 물 끓는 곳에 한번 닭을 넣어주겠습니다. 닭, 닭, 다라락,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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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락, 닭, 닭, 닭. 자, 닭을 한번 살짝만 데칩니다. 끓는 물에 닭을 넣어서 살짝만 데칩니다. 잡내도 없애고 좋아요. 월계수 한 두 장 넣어줄게요. 한 장, 두 장, 오, 세 장 넣겠습니다. 자, 닭을 한번 살짝 삶아서 잡내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 끓는 물에 닭볶음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데쳐서 깔끔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야채 한번 썰어볼까요? 자, 대파를 한번 더 썰어줍니다. 대파, 아우, 대파 정말 싱싱하죠? 아, 모투누이 섬에서 가져온 대파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어주세요. 우주 대마법사 남스타가 만들고 있는 닭볶음탕 보고계십니다. 믿어주세요. 타노스의 반지예요. 믿어주세요. 굿. 자, 청양고추도 한번 썰어줍니다. 아우, 좋아요. 청양고추도 썰어줍니다. 자, 다음은 마늘을 한번 썰어주겠습니다. 자, 마늘 닭볶음탕에 마늘과 맛있죠? 이 통으로 넣어도 괜찮은데 살짝 칼집을 한번 넣어서, 보이시죠? 칼집을 반 정도만 넣습니다. 마늘 맛이 좋아져요. 이 가운데로 양념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별로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칼집을 먹인 마늘을 준비합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고, 자, 이게 통후추가 있는데 이따가 닭볶음탕 할 때 조금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네요. 자, 물이 끓고 있고, 자, 닭볶음탕을 물에다가 양념을 한번 미리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양념을 합니다. 제일 먼저 된장, 다음에 고추장을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자, 고추장 일단 한 요만큼 반숙 정도 넣어줍니다. 고추장을 반숙에 넣어서 싹 끓여줍니다. 닭볶음탕에 고추장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은 된장을 넣어줍니다. 된장! 된장도 반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자, 텅정원 순창 퇴례식 생된장이네요. 우리 휴먼, 인간이 만든 맛있는 장입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잘 물에다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통후추. 통후추도 매달 넣어주면 맛있어요. 자, 한 요 정도. 9알 넣어주겠습니다. 9알. 통후추 9알 넣고. 자, 다음은 이제 당근을 넣어주겠습니다. 당근. 당근 들어가자. 당근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마늘. 마늘 들어가자. 자, 마늘 넣었습니다. 자, 고구마도 넣어줄게요.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가는데요. 자, 고구마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구마. 오, 고구마가 아주 야물어요. 이야. 오, 야물어. 오, 야물어요. 이야. 제대로 야물데? 좋아. 왕칼로 한번 홍구멍을 내줘야겠습니다. 홍구멍 나자. 자, 혼나자. 오, 역시 왕칼이 들어가니까 바로 잘라줍니다. 어우, 이 섬유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아주 좋아요. 자, 고구마를 4등분 해줍니다. 어우, 굉장히 단단해요. 항상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손조심하시고요. 자, 4등분 내서 썰어줍니다. 왕칼로 딱딱딱딱. 어우, 좋아요. 칼이 크니까 무겁잖아요? 무게로 잘랐습니다. 자, 고구마도 넣어줍니다. 자, 고구마 넣어주고요. 자, 한번 끓인 다음에 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이러 가시죠. 단단한 야채를 먼저 볶아줍니다. 어우, 좋아요. 닭이 다 된 것 같아요. 닭을 한번 헹궈 오겠습니다. 닭을 헹궈 올게요. 자, 닭을 헹궈 오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찬물에 한번 싹 헹궈줄게요. 깔끔하게. 아주 좋아요. 깔끔하게 한번 헹궈주고요. 다시 팬에 담겠습니다. 팬에 담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박도리탕 양념에 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당겨주시고요. 물을 당겨주세요. 자, 모퉁이섬에서 가져온 맛있는 닭. 기가 막히죠? 모퉁이섬의 주인 모아나가 허락했습니다. 제가 닭 한 마리 잡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잡아왔습니다. 모아나의 목걸이 보이시죠? 마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다, 아시죠? 바다 여신의 심장입니다. 자, 닭을 넣어주고요. 깔끔하게 한번 헹궈냈기 때문에 잡내가 전혀 없죠. 자, 닭을 넣어주고 맛있게 볶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볶아줄게요. 맛있는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닭도리탕은 고춧가루죠. 자, 또 닭도리탕은 어느 정도 졸여줘야지 또 제맛이 나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잡아서 끓이면서 졸여주는 맛이 좋습니다. 졸이는 동안 고구마, 당근도 다 있고요. 자, 졸이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타노스하고 좀 놀았습니다. 오르키라는 별이 있어요. 우주. 아, 여기서 한 7,00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무시무시한 별입니다. 거기 가면 별의별 종족들이 다 있어. 우주에 온갖 강력한 종족들이 다 모여서 맨날 힘겨루기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타노스가 거의 상위권인데, 우리 남스타 저지요. 제가 타노스한테 타노스의 반지를 받고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제가 손만 까딱하면 어떻게 되죠? 인류의 반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큰일 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손을 까딱했어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까딱거렸냐? 온막사람은 빛의 마법이야! 물을 끓어! 하면은 상대방이 무릎을 꿇습니다. 빛의 마법으로 무릎을 꿇은 다음에 두 번째 손을 갖다 버립니다. 손바닥으로 삭삭 빌어! 괴물 같은 우주의 악당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살살 끌었습니다. 이 타노스의 반지만 있으면 아무도 저한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타노스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의 반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홍크령 내주니까. 물론 제가 이 반지가 없어도 다 홍크령 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머나먼 남쪽별 남극성에서 온 우주 대마법사입니다. 나이가 70억 년 정도 되었죠. 우주 탄생한 지가 한 140억 년 됐는데 제가 우주 나이 한 반 정도 돼요. 지구가 한 46억 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지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믿어주세요. 아, 믿어주시죠.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남극성의 파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제 고향
머나먼 남쪽별 남극성의 파편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극성의 파편을 갖고 있는 저는 강력한 마법을 향해서 빛의 마법 꿈속사님 어둠의 마법 파라독스 빛과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면서 모두 흥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타노스의 반지가 없어도 물론 흥정해 줄 수 있지만 쉽게 타노스의 반지는 간단하거든요. 손만 튕기면 돼요. 물구나 손 사슴이라 그래서 타노스의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우 닭볶음탕이 잘 되고 있어요. 아 여기에 단맛은 살짝 좀 좋은데 저는 단맛을 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꿀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꿀 가져왔습니다. 차파청 요리할 때 자주 쓰는 꿀인데 요거 넣으면 굉장히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자 한 큰술 듬뿍 어우 넣어줬습니다. 한 큰술 듬뿍 꿀을 넣어줬습니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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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사리무 오막사리무 빛의 마법이여 맛있어져라. 자 맛있는 꿀 한 큰술 넣었습니다. 자 꿀도 넣었고 이제 고구마하고 당근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구마랑 당근이 다 익을 때쯤 물이 적절하게 쫄아 있을 겁니다. 그때 양파와 대파를 넣어서 딱 맞추면 됩니다. 일단은 단단한 애들부터 익혀주는 센스. 자 어디 우주 가도 단단한 야채를 먼저 볼까요? 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딱딱한 게 좋아. 그러면 당근과 고구마를 마지막에 드세요. 그래서 딱딱한 식감으로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우 군침이 넘어가는데 딱딱한 식감 말씀드리니까 한 명이 생각나네. 누구 다 아시죠? 펄크! 펄크는 그냥 생으로 먹어야. 펄크가 저한테 까불 것 같은지 아시죠? 아! 물 불어! 아! 손 빌어! 하면 끝납니다. 펄크도 이 타노스 반지 앞에서는 귀여운 아라가리죠. 까꿍까꿍 펄크 까꿍 우주 대마법사 남스타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맛있게 요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닭볶음탕 하실 때 이렇게 국물을 듬뿍 넣어서 하시면 좋아요. 국물 닭볶음탕. 아유 군침이 넘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세상에는 많은 마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은 제가 볼 때는 맛있는 마법이에요. 자 맛있는 마법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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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마법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맛있어져라 오마사리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하 맛있어져라 하하 맛있어져라 오마사리무 오마사리무 맛있어져라 얍 뿅뿅뿅 이야 뿅뿅뿅뿅뿅 어우 좋아요.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법이 오늘 잘 나가는데요 손에서. 자 아주 좋네요. 자 맛있는 마법으로 맛있는 닭볶음탕 만들겠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표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닭볶음탕이 잘 끓고 있으니까 아주 행복하네요. 행복한 표정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는 요리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아주 행복해요. 아유 근침이 넘어갑니다. 맛있는 닭볶음탕이 잘 끓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 고구마와 감자가 잘 익어가고 있고 이쯤에서 양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양파 넣어줄게요. 온막사람은 맛있어라 온막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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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야 맛있어잖아 이야 온막사람은 빛의 마법이야.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 빛의 마법으로 맛있는 닭볶음탕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물이 계속 쫄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되고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간을 한번 볼까요? 간이 궁금해.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마법사 남스타가 만드는 닭볶음탕 맛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 아주 좋아요. 굿. 아주 좋아요. 제가 청양고추를 준비해 놨는데 고춧가루가 많이 매우면 제가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가 여기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물이 맵습니다. 고춧가루가 매운 고춧가루였어요. 그래서 청양고추 안 넣고 고춧가루로만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만 잠시 후에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청양고추가 어우 매운데 또 넣으면 정말 맵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운맛이나 그 간 있죠? 짠맛 그거 두 가지는 항상 간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매운 거를 싱겁게 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매운 거에 싱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가락 튕겨야 돼요. 그러면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생명이 25년이 감축됩니다. 한 번 튕길 때마다 25년이 감축돼요. 그래서 짠 거를 싱겁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사용하기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간을 보고 음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간을 보니까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짭짤한 맛을 간장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자, 샘표 진간장에서 한번 간을 잡아주겠습니다. 오케이, 한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된장과 고추장, 간장, 그리고 꿀까지 들어갔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막 사람, 미친 마법이야. 보시죠. 잠시 후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군침 넘어가요. 자, 간장도 넣었고, 한번 맛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간을 한번 볼게요. 자,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혓바닥 부를 수 있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 가장 맛있을 때 입다짐 소리가 납니다. 딱 하고 억지 낼 수가 없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CC 먹는 살면서 오늘 만드는 닭볶음탕 국물 맛이 최고예요! 맛있어요! 힘내주네요. 힘내주네요. 너무 맛있어. 아주 기가 막힌데. 역시 여러분들도 한국 양념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건데 저도 한국 양념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아우, 기가 막혀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대파 들어가겠습니다. 대파 들어갑니다. 이야, 이거 파놔야겠어. 오픈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스타 닭볶음탕 전문점. 아우, 너무 맛있어요. 자, 대파가 들어가니까 색감이 아주 좋네요. 울긋불긋. 아주 맛있게 닭볶음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살고 있는 모투누이섬에서 가져온 닭으로 닭도리탕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 끝내줍니다. 군침이 넘어가요. 자, 이쯤에서 접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접시 가져올게요. 자, 접시도 가져왔고 이제 닭볶음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었어요. 양념이 정말 잘 됐어요.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끝내주죠? 자, 닭볶음탕 과감하게 접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한 접시 가득 나왔어요. 한 접시 가득. 이야. 한 접시 가득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굿. 아주 좋아요. 한번 국물을 여기저기 퍼지게 살짝 흔들어주고. 자, 완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남스타표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에 맛있는 맛의 기운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의 기운 넣어줄게요. 오막사람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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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마법이 오막사람 맛있어져라! 이야! 뺨!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노스가 오기 전에 얼른 닭볶음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꽉꽉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우주 대마법사 남스타였습니다. 또 봬요.